성매매, 도박 등 불법 카페들을 단속하는 전담팀을 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포털들 법적 규제하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법적 규제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해야죠. 법적 규제. 지금 인터넷을 정보선에 쥐어주겠다는 건가요?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성매매 카페. 이쯤 되면 법적 규제 못할 이유가 없죠. 싱가포르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고 거의 모든 국가가 그 가치에 동의한다는 뜻이죠. 유니콘은 규제가 두렵나 봅니다. 감출 게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기원은 나치 독일입니다. 자연본부장,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폭력입니다. 베타미 본부장. 우리 집단 벼락에 차연 또라이 라고 누가 적어놨어요. 그 낙서 때문에 차연 본부장이 정신적 피해를 받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그 담벼락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까? 포털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사용자 잘못까지 일일이 포털이 책임질 순 없어요. 책임질 수 없죠.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그 담벼락 낙서를 발견하고 뭘 하셨습니까? 낙서를 지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누가 낙서를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못 막았다는 이유로 담벼락을 정부에 넘기고 관리를 받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불법 카페가 유니콘만의 이름엔 여기 왜 앉아 계시죠? 바로는 유니콘만큼 불법 카페가 많지 않습니다. 유니콘만큼 가입자가 많지 않아서죠.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불법 카페 가입자 수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불법 카페 하루 방문자 수는 수천이 넘고 피해비는 만 건이 넘어요.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매일매일 책상 위에 유니콘 바로 점유율 순위가 배달되는데 피해비 만 건 어떻게 포기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적 규제가 아니라 페어플레이겠죠. 검색어 조작으로 청문회 불려가신 분이 페어플레이를 논하시니 재밌네요. 유니콘에 대한 열등감은 성적으로 극복하시죠, 차연 본부장? 이게 열등감일까요? 난 당신과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쪽팔리는 겁니다. 쪽팔린 김에 이를 털어나시고 포털의 위상을 바로잡아 주시죠, 그럼? 불이야 꼼수로 싸운 일이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2위를 하고 싶진 않네요. 사람들이 유니콘 비리도 유니콘에서 검색하도록 내 청춘을 바쳤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토론하죠. 예. 디스 말고 토론합시다. 토론하러 모였으니까요. 예. 통화됐습니까? 매니저랑 통화했는데 한민규 안 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유니콘에서 갑자기 러브콜이 와서 유니콘이랑 계약한다고. 그게 지금 말이 되네? 계약서 도장 안 찍었어요?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오늘 와서 찍기로 했거든요. 아니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촬영 당일날 계약하는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스태프들, 이 세팅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민규 빼고 그대로 갑니다. 예? 모델이 없는데 무슨 촬영을 합니까? 이만 접죠? 접고 말고는 돈 쓴 우리가 결정해요. 콘티 가져와요. 네. 이거. 이것만 빼고 그대로 다 촬영합니다. 그리고 대행사는 지금 당장 손가락 모델 구해오세요. 여자로. 예. 나 좀 보죠. 유니콘 쪽에 흘린 거 없어? 실수든 고의든. 뭐? 이거 유니콘에서 우리 엿먹인 거잖아. 한민규 캐스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대체 이걸 유니콘에서 어떻게 알고 중간에서 채간 거냔 말이야. 그것도 촬영 당일날. 지금 내가 유니콘한테 정보라도 줬다는 거야? 당신 송이사랑 둘이 따로 만나는 사이잖아. TF팀 만들어진 그날 당신 송이사 만났고 그 다음날 유니콘에서 우리 TF팀 만들어졌다는 소문 쩍 퍼졌어. 이거 우연이야? 나
이 직장 12년 다녔어. 의심을 해야 한다면 유니콘에서 온 그쪽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리고 이 사단이 왜 났는데? 어느 미친 회사가 광고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 모델 계약을 누가 일주일 만에? 계약서 도장 안 찍고 촬영장 세팅하는 상황 만든 게 누구냐고, 당신이잖아! 당신이 급하게 하다가 망친 거잖아, 지금. 어디서 스파이 취급하면서 사람을 잡아. 이럴 시간 있어? 당신이야 선택에 책임진다며. 가서 책임이나 져.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직도 내 의견에 반대입니까? 네.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회의에 난장일치란 없을 겁니다. 난 타미 의견에 반대만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일리 있는 의견이라도 난 반대 입장에 서서 진심으로 반대할 겁니다. 목표에 눈이 멀어서 무시하고 갈 모든 위험에 대해 알리고 브레이크를 걸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앞으로도 미친 말처럼 날뛸 게 뻔한데 누군가는 고삐를 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동의 구하지 마요. 난 언제나 타미 의견에 반대니까.